안녕하세요. 2013년도 6월, 자,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해설 강의 편인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릴 바로 이 시험이 도덕이었습니다. 이 도덕이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내용과 고등학교 도덕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사회 뭘 응시하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들 중에 도덕 쪽을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보지 뭐 하면서 선택한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자, 중학교 때 수준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맞아요. 도덕이라는 게 우리 수능 선택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 되겠는데, 도덕이 중학교 수준과 정말 이제 흡사하고요. 갑자기 수준이 레벨이 확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분명 연결시켜주는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고1 도덕이긴 한데 사실상은 중학교 쪽에 좀더 내용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도덕을 뭐 벼락치기로라도 좀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이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문장을 꼼꼼히 읽어내는 능력만 있으셨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다 가져가셨을 그런 시험이 바로 이번 6월 학력평가 도덕이 되겠고요. 뭐 총평이 모든 해설 강의에 일단 총평을 하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1단원, 2단원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뭐, 롤스의 정의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장 먼저 고1 도덕 시간에 나오는 거, 바로 자유의지론과 숙명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결정론 비교하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판단 사고 과정, 그 과정에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 비교하기. 요 정도, 어느 시험에나 항상 유명하게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면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곱씹어보면서 이번 좀 6월 평가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또요 도덕이라는 게 올해를 끝으로 빠이빠이 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셨을런가 모르겠는데 도덕이 올해가 이제 마지막 교육 과정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도덕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까지만 요 6월 해설 강의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었던 20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보도록 할게요. 공익 광고 일부이다라고 했어요. 광고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공익 광고인데 한 번이라도 보셨던 적이 있나요? 배달하는 신문을 대신 던져주는 시간이 6초, 횡단보도 건너시는 시간 23초, 직장 후배에게 커피를 타주는 시간 이게 즐기네? 27초. 자, 그다음에 버스벨을 대신 눌러주는 시간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1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공익 광고 알려준 게 뭐예요? 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항상 좀 이렇게 남을 위한 그런 자세 1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해서 정답이 뭐 시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건뭐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공익 광고 관련 있는 거 정답 2번이었고. 자, 2번.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할때 기억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1872년에요. 미국의 뉴욕주에서 수잔비 앤슨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금 추론인데 여성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라는 법을 어기고 선거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앤서니가 판결을 거부하고 법정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면서 했던 말이 완전히 평등한 권리는 선거에 직접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선거 과정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런 불공정함에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불공정한 사회제도 개선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앞장서고 있는 실천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경제 가치 뭐 1번 정답 당연히 아니고 2번. 우호적이라는 단어를 설마 모르실까요? 자, 우호적이라는 건 호의적인,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뜻이에요. 참정권 제한을 선호했다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리 만무하고 현행 선거제도를 정의롭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겠죠? 법규범을 어기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건 법규범을 어긴 거야. 하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회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제도 개선이 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정답이 5번.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었어요.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20번 문제에 역시 소로의 그 시민불복종 그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 끝부분에서 가장 중시 여겼던 그 주제가 되겠죠. 2번도 역시 가장 우리가 이 단어의 마지막 파트에서 나왔던 그런 시민불복종과 관련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 3번. 갑에게 있었던 도덕적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점원의 실수로 거스름돈 5천 원 받았다. 선생님이 재작년인가? 나도 점원의 실수로
1,000원인가 더 받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냥 갔거든요. 아싸 이러면서 그랬는데 거스름돈 확인하고 돌아서서 더 받은 돈을 돌려줄까? 아니면 그냥 나올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편의점 같은 경우면 이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나중에 계산 맞춰보고 이렇게 뭐 안 맞으면 돈에서 차감되고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일 있으시다면 갑처럼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더 받은 돈을 돌려줄까 아니면 그냥 나올까 해서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도덕 원칙을 확인하면서 거스름돈을 점원에게 돌려줬대요. 자, 이 사람이 돌아서서 망설였다라는 건 도덕적 갈등. 이때 도덕적 사고를 한 거고 결국 판단을 해서 자신에게 자신이 사고한 대로 도덕적 책임을 이행했다라는 거고 논쟁이라는 건 타인과 내가 서로 다른 사고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서로 간에 바로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거거든. 서로 간의 논쟁이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건 사고죠. 사고가 되는 거고 나와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간에 내 말이 옳아 너의 말이 옳아 서로 간에 예 그 언쟁을 하는 그런 다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예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다음 4번에서 기억과 니은이 범한 오류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나고 대청소하는 게 어때? 하고 갑이 얘기하니까 을이 쟤는 뭐 매일 지각하는 애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갑이 내놓은 의견 있죠. 수업 끝나고 대청소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매일 지각을 하는 거는 큰 관련이 없어요. 큰 관련이 없는데 을은 얘가 싫은 거예요. 맞죠? 이런 걸 우리는 인신공격의 오류 한마디로 논지를 이탈했는데 지금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 논지를 이탈했거든요. 논지 이탈에도 여러 가지 장르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인신공격성 오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누구든 우리 학급을 위한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엄청나요. 예, 트리플 A형이야. 너도 전에 내가 지각했다고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논점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요 되게 웃겨요. 이런 오류를 피장파장의 오류다라고 얘기해요. 너, 나, 쌤쌤이다. 네가 내 말 무시했으니까 나도 네 말 무시할 거야. 이런 지금 예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을이요 지금. 자 그럼 벌써 정답 나왔죠. 인신공격의 오류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신의 잘못 정당한다 뭐 틀렸고 다수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한다. 이런 역시 오류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4번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오류다.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건 연민에 대한 오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민 호소에 대한 오류다라고 얘기해요. 정답은 1번이 되고 이게 논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논쟁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의 서로의 사고의 대결이에요.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체계 혹은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체계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언쟁을 펼침으로써 더 나은 어떤 결정사항을 도달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류 투성이야. 그죠? 그때 이제 인신공격의 오류 정답은 1번 되겠어요. 자 5번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갑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대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갑은 봅니다. 우리 이런 거 자유의지론이다라고 얘기했죠. 1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하지만 을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이거를 우리가 결정론 다른 말로 숙명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간과한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을의 의견은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그러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서로 하나 다 다르거든요. 사고도 다르고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답이 행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틀렸고 이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대략 갑이 되겠죠. 인간의 운명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어요. 그걸 간과한 게 아니라 간과라는 건 이제 뭐 무시하고 건너뛰었다 이런 표현인데 그 다음에 인간 육체적 본능에 따르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갑쪽이 이런 육체적인 본능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죠?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인간의 삶의 결정됨을 고려하지 못했다. 3번, 4번 같은 경우 갑의 의견을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을의 의견을 비판하려면 인간은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은 즉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무시했다. 이게 이제 비판으로 맞겠죠.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도덕적 추론 원리 검사 방법의 하나인 가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도덕 추론을 할 때요.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사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실 판단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원천적으로 옳은 건지 정보 원천의 검사를 하든지 그리고 권위자 확인, 그러니까 뭐 선생님 혹은 학자들에게 의견을 여쭙는 그런 방식의 이제 권위자 확인 그런 절차가 있겠고 이 도덕 원리 검사에는 지금 나온 가의 방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도덕적 판단을 위해 제시한 도덕 원리에 대해서 입장을 서로 바꿔서 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역할 교환. 그죠? 역할 교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죠. 도덕적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에는요. 이것 말고는 포섭, 반증 사례, 그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1번 잘못인지 아닌지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혹은 CCTV를 통해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까? 이런 건 지금 사실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먼저 권위자한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정보의 원천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사실을 판단하는 거. 이 사실이 O인지 X인지 그걸 판단할 때 1, 2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져다 보면 어떻겠니? 한마디로 이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보편화 검사. 보편화가 되겠고 그 다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네 참고서를 가져가도 되겠니? 이게 한마디로 역할을 바꿔보는 거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였고요. 이때요. 참고서. 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 근데 꼭 먼저 말을 해야 되니? 이라고 했을 때 역할 교환으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네 걸 가져가서 쓰면 좋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 적은 돈이면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도 된다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역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상황을 이 다른 상황이라는 건 반증 사례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증 사례의 검사 방법이었어요. 해서 정답은 4번만이 된다라는 거. 3, 4, 5번이 다 예, 도덕적 원리를 검사하는 방법이긴 했습니다만 역할 교환이라는 건 4번. 나머지 1, 2번은 사실 판단에 쓰이는 방법이었어요. 7번 유태인이 기억과 같이 판단한 근거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유태인을 희생시킨 당신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치당원은 나는 국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에서 내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내가 생각했을 땐 이상한 뭔가의 명령을 시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조직에 대항하거나 어떤 항의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무조건 순응하고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도 그 사고를 버려버리고 그냥 무조건 조직에서 시키는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당신은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태인이 판단한 근거라면 사람은 각자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것을 개선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근거는 그래도 인간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의 개체라는 거였지.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 조직에서 시키는 명령을 그냥 따르는 것이 어떠 할지라도 그렇게 기계적인 명령에 복종만 하고 있는 건 인간은 자유의지. 그죠? 인간이 어떤 본인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걸 묵인한 거죠. 그죠? 간과한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도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돼요. 8번 도덕적 추론 과정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요거 보니까 지금 1, 2, 3, 4, 5번 문항에서요. 사실 판단, 도덕 판단, 가치 판단 이걸 계속 지금 묻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지금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도덕 판단이죠.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도 역시 도덕 판단이고 사형제도가 존재해도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이거는 증명 가능하죠. 그 다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것도 다 증명 가능한.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건 사실 판단. 나머지가 다 지금 여기서 보는 이제 도덕적 판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사실 판단이다. 틀렸고. 그죠? 니은은 도덕 판단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이 도덕 판단이다. 오케이.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 디귿, 리을 다 사실 판단.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역시 도덕 판단. 그러니까 정답은 2번. 2번밖에 맞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기억, 미음, 미음은 도덕 판단이고 디귿과 리을은 사실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가능하냐 증명 불가하냐 그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에 다음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모듬 활동 수혜평가에서 같은 모듬 내 어떤 점수를 주어야 될까요? 보통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 점수를 지금 채점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분배예요. 분배. 지금 뭔가 희소한 가치를 분배하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만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점이 몇 명이고 그다음 점수대가 몇 명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등급을 나눠가지고 등급을 내보내야 될 때, 이때 갑은 함께 활동하니까 모든 사람의 같은 점수. 반면에 기여를 더 많이 한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을의 입장은 성과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성과. 그죠?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거고, 갑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함께 활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 번씩은 다들 생각해보셨을 주제예요. 같은 어떤 조별 활동을 내줬을 때 그 조에서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같은 조였으니까 그 조에게 같은 점수를 평등하게 배분해 줘야 될 것인가? 그때 갑은 평등을, 을은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성과주의, 뭐 너무 그렇게 이 업적대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모둠 활동에 소극적인 모둠원이 유리할 수 있다. 아니지. 이거는 갑이 비판받을 수 있는 거고, 모둠원의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갑의 의견을 비판하는 거였죠. 모둠 내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화될 수 있고, 역할이 다를 경우에 점수 부여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채점할 거야? 일괄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나머지 기억한 이유는 갑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평등하게만 채점했을 때는 당연히 놀았던 사람들도 덩달아 같은 성적을 받으니까 비판받을 수 있는 거고, 자질과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점점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남과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누가 그렇게 나서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이런 점이 간과될 수 있다는 거. 분배정의 기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갑은 그중에서도 평등을, 을은 성과를 강조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 10번 정의의 두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 한마디로 같은 것을 갖게 대하는 걸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차이를 고려하는 실질적,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가와 나로 지금 나눠놓고 있는데요. 보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형식적 평등. 그 다음 공직선거에서 1인 1표, 이것도 역시 형식. 버스 요금을 어린이나 청소년한테 할인해주는 건 실질적 평등. 그죠?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차등을 주는 것도 역시 실질적 평등이라고 했을 때, 기역니은, 가에는 기역니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에는, 나에는 디귿과 리을이 붙으면 됩니다. 이 중에 올바르게 연결된 거는 2번밖에 없네요. 그죠? 뭐 기역리을, 니은리을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해서 올바르게 연결된 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거 그 유명한 누구 그립니까? 사회사상가 중에서도 갑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이 바로 당사자들 다음과 같은 정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사상가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롤스고요. 왜냐? 이 롤스의 정의론은 모든 교과서에서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중학교 때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에요. 롤스의 정의론에서 일단 정의라는 것을 이 사회 분배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분배정의 기준은 바로 말 그대로 정의인데,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1의 원칙은 무조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제1의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의 원칙이 이 자유의 원칙이고, 제2의 원칙이 사회 경제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허용, 그러니까 될 때만, 충족될 때만 허용된답니다.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 즉 이제 두 번째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어떨 때만,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요. 이거 예를 들자면 A가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그리고 B가 50만 원을 법니다. C가 20만 원을 벌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세금을 낼 때도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걸 내게 되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이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30% 적용을 받아, 한마디로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야? 30만 원을 내는 거야. 자, 5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10% 낼까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나? 예, 세금을 10% 냅니다. 세금을 10% 내게 되면 50만 원 버는 사람의 10%는 세금을 이제 5만 원 내게 되는 거죠. 5만 원 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이제 버는 사람들은 정말 생계를 꾸려나가기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내겠어? 한 뭐 2% 정도 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 원 내는 거야. 맞나요? 만 원 내는 거야, 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차익을 비교하면 뭐야? 본인이 가장 그 실질 소득 대비 가장 세금을 적게 내잖아. 이랬을 때 세금을 적게 내고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세금을 적게 내는데 같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건 가장 많은 이득이 바로 돌아온다라는 거다.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돌아온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은 이득을 벌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될 때 이게 진짜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진짜 정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단 정의, 우리 사회 정의 첫 번째는 뭐든지 평등한 자유가 다 주어져야 되는데 이때 차등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돌아갈 때, 그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롤스가 말한 정의론이거든요. 자, 그럼 11번 갑의 입장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 푸는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내가 봤을 땐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의 입장에 대해, 즉 롤스의 입장에서 탐구하는데 아니요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니요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했을 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아까 첫 번째 롤스의 그 말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란 전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지금 롤스의 정의론의 전개에서. 즉, 무지의 베일을 쓴 개인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판단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가 나와야 되니까 A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원초적 입장에 가진 사람들이 뭐든지 다 남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사람이겠어요? 이타적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못 알아 정해요. 일단은 내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내 이득이 먼저인, 그러니까 이타적이 아니라 배타적이 들어가야 예가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예거든요. B에서는 예라는 답이 나와야 돼. 자, B. 최소 수혜자를 위해 기본적 자유의 제약을 허용합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는 건 맞는데 왜 자유의 제약을 해요?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무조건 제1의 원칙인데 이거 예라고 나올 수가 없죠. 틀렸죠. 마지막. 자,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하는가? 맞아요. 먼저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무조건 이런 식. 나머지가 그 다음이야.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말. 그러니까 A 질문은 아니오라는 게 답이 돼야 되고 B는 예라는 게 대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 2, 3, 4번은 예와 아니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타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베타는 무조건 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와 베타의 정확한 정의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어의 뜻도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고 12번 기억이 적용된 사례예요. 기억이 뭔데? 자, 불평등이라 하면 최소 수혜자에게 바로 최대 이익이 배분돼야 되는 거. 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어느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 속도 제한도 마찬가지.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사회 약자인 배려잖아요. 저게 바로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간다라는 거야. 우리 사회 최소 수혜자에게.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포기 의무와 과태료 부과 이런 거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일단 3번만 차등 적용되는 거. 정답 3번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13번으로 가시게 되면 다음에 A, B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아, 자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A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즉,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외부 간섭도 없고 너무나 평온한 상태를 직선으로 구워봐요. 너무나 평온해요. 근데 남으로부터 강제나 방해를 받았으면 나 이 부분이 이만큼 파이는 거야. 마이너스를 쳤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팠어. 이 부분을 원상복구해. 요건 소극적 자유예요. 내가 침해당한 부분을 바로잡는 건 그건 소극적 자유의 실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정말 참된 자유,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마음의 평온한 상태가 있는데 더 좋아지는 거야. 더. 이게 더 플러스 상태로 더 올라오는 거. 이게 말 그대로의 참된 자유.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한마디로 평온한 상태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엇무엇을 향한 자유.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더 큰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직선이라면 더 내 꿈과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을 하는 거. 이게 다 플러스 단계. 국가의 간섭을 당연시한다. A. 소극적 자유가 그렇겠어요? 국가의 간섭을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유의지를 전제로 왜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전제죠. 내가 이 간섭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자율적 규제를 필요하는 게 B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남이 어떻게 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짜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B는 뭐뭐를 향한 자유다라고 묘사가 돼요.
A, B 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지 않아요. 자유는 무조건 책임을 수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14번.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비판. 지적 창작물은 창작자의 노력과 함께 기존 창작물을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뭐 원천적으로 본인이 정말 그냥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상당히 이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이타적 입장을 강조하는 거야. 남과 함께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자세. 을은 많은 노력을 들여 완성한 지적 창작물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지 창작자의 허가 없이 이를 함부로 복제하거나 이용해서 안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시각이 일반화됐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거야? 갑 같은 경우는 이 창작물에 대한 공유를 강조하게 되는 거고, 이거 미국에서 이제 리차드 스톨먼이라는 인물이 이런 이제 사회적 운동을 펼쳐서 상당히 어떤 이 지적 소유물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이타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던 게,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입장이고, 이게 기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다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어요. 을에게. 그랬을 때, 배타적 저작권으로 인해 지식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공유를 하면, 그걸 기반으로 더큰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제한해버리면, 더 큰, 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지적 창작물 안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 맞겠네요. 다수의 이익을 이유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된다. 이건 을의 입장이죠. 또 하나, 창작물을 고루 누리지 못해 정보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침체될 수 있고, 사람들이 창조물을 안 내려고 할 거야. 창작물을. 왜냐면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리을은 을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할수 있죠. 니은과 리을은 을에 대한 입장. 기역과 디귿이 비판할 수 있는 말이겠는데 갑에 대한 입장이네요. 정답이 기역과 디귿,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기역과 디귿만 요게 이제 갑을 이제 찬성할 수 있는 의견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을을 비판할 수 있는 의견이 된다라는 거지. 갑의 의견을 옹호하는 거니까. 다음 15번입니다. 법의 시행이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장소나 시설에서 흑인 구역과 백인 구역을 분리하는 지금 인종분리법 얘기하는 거고, 나 동성동본 이외 혈족 사이, 동성복본의 혈족 사이는 혼인하지 못한다. 97년을 끝으로 없어진, 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법조항이 이게 바뀌었죠. 8촌인의 혈족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법의 시행으로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 인권이 실제로 탄압이 됐고, 하지만 이 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이 법도 당연히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됨으로써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 권리가 침해됐다. 이게 바로 인권이잖아요. 정답은 3번. 다 인권 침해 법안들이 되겠어요. 15번은. 그래서 이거 그냥 꼼꼼하게 읽어만 봤으면 다 맞는 문제였고. 자, 16번으로 가게 되면 이것의 기능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법의 준수와 공동체에 대한 순응을 이거로 봤고, 울피아니스의 정의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건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공정한, 한마디로 분배를 할 때의 기준으로 본대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였고, 아까 정의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 문제의 14번이었나요? 아니다. 몇 번이었죠? 예, 11번 문제 등장했었습니다. 정의예요. 1번, 명제의 진위 여부를 가지는. 진짜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반하다의 그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의미해요.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이 명제가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어떻게 정의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 그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진리와 사실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야지, 왜 정의를 가지고 판가름 해요? 1번 틀린 말이에요. 2번 갈등과 분쟁을 정의로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야 되고, 사회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사회통합도 이끌어낼 수 있고,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정의로운 법칙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조의 표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사회통합도 기여한다라는 거야. 또 재화를 교환하고 분배하는 기준이 다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예, 1번이었어요. 다음 17번, 을이 강조할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갑은 개인의 지나친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그릇된 행위와 사회 문제가 발생해
한마디로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은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회 문제의 책임을. 하지만 을은 개인은 그 도덕성과 무관하게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서 그냥 개인의 도덕적 노력도 그냥 잘못된 사회구조가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이로 인해 양심은 마비되고 사회 비도덕성은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왜 나치당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태인 너 왜 학살했어? 우리 조직이 나를 그렇게 시켰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난 내 조직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개인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과 약간의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글을 쓴 인물이 니부어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니부어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한 사회라는 글에서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그 사회구조 자체가 너무나 비도덕하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그 도덕성을 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나치 당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의 너무나 이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 사람, 바람직한 한 개인이었을지 몰라도 그 나치 당원으로 들어간 이상 바로 그렇게 변질하고 오히려 되려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조직이 시킨 대로 난 했을 뿐이다. 아니 그럼 내 월급 주는 사람이 우리 우리 나치당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는.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 실제 사회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조리한 그런 구조에 대항하려기보다는 일단 그 속에서 무뎌지는 거야. 본인의 윤리성도 도덕적 감각도 다 무뎌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인지 아예 판단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를.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사회 윤리를 강조하는 거고 니부어의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한 사회에서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을이 강조하고 있는 것, 즉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회 윤리, 개인 윤리보다는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자기 수양을 통해 절제하는 생활, 이건 개인이 하는 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 이거 다 개인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정책과 제도의 개선, 이게 바로 사회제도 개선이고 그걸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답은 4번. 나머지 다 개인이에요. 나머지 다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건데 4번만 사회 윤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런 식으로 사회 윤리와 그리고 저기 우리 개인 윤리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자, 18번. 시민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그걸 뭐라 그래요? 사회 참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사회 제도일 리는 없고 사회 운동일 리도 없잖아요. 사회 참여. 아, 사회 운동과도 헷갈렸을 수 있겠구나. 이것에는 생태 환경. 사회 운동과 헷갈리긴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냥 생태 환경에서 다 답이 나오네요. 갯벌 살리기 아니면 토종 물고기 살리기 운동.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사회 제도는 아니니까 시민 참여. 예, 요거는 오답률이 굉장히 극히 낮았을 거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인간들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네. 19번.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안락사 허용 문제인데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존중되니까. 하지만 을은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렇게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야 된. 혹은 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부모 혹은 뭐 형제자매의 그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1번. 왜냐하면 생명 존중의 입장이니까요. 2번. 그 다음 3번. 이러면 안락사 찬성해야 되겠죠. 4번도 안락사 찬성.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 5번 같은 경우는 갑의 의견을 비판하는 건데. 갑의 의견. 나머지는 갑의 의견을 비판하는 거고 이 나머지 것들은 갑의 의견을 비판하는 거긴 한데 을의 가장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을의 말에.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2, 3, 4, 5번은 다 갑의 의견을 비판하는 말이기는 해요. 예. 갑의 의견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1번만 을의 말을 비판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생명을 쉽게 경시하는 풍조. 20번, 어느 사상가. 이게 그 유명한 소로예요. 이런 사회운동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실정법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과 부당함에 대항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다. 시민은 옳지 못한 국가 권력에 대해 불복종한 권력을 가진다. 이게 그 유명한 다섯 글자 시민 불복종이 되는 거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실정법에 나와 있지 않다니까.
실장법을 위반하는 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부조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최종의 히든 카드를 꺼내는 거지. 다른 어떤 노력 다 해봐도 안 될 때. 자, 그랬을 때 국가의 지원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시민 불복종이 말도 안 되는 거였고, 폭력적 수단이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뜻이 정당하고 그 뜻 자체가 아무리 좋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도 만약에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단적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끌어내려면 절대로 폭력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 공공선을 목적으로 해야 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죠. 소로도 내내 감옥이 있었어요. 해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라는 것이 있죠. 해서 정답 5번 마지막 시민 불복종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덕 20문제가 끝이 났어요. 네, 도덕이 아쉽게 2013학년을 끝으로 바이바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도덕 실력 열심히 그래도 잘 기르셔서 나중에 꼭 그 문과를 선택하신 학생의 경우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선택률이 굉장히 높은 두 개 과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도덕의 내용이 그 두 개의 교과목으로 그대로 어느 정도 기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헛된 노력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 내신 과목으로도 뭐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성적이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선택 과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배우는 1년 동안 더 남은 11월 평가 때도 도덕 계속 응시하시면서 또 계속 복습하시고요. 도덕이 솔직히 한글만 꼼꼼하게 제대로 잘 읽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득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저는 장독대 도덕 바로 6월 평가 해설 강의였어요.